신백기고 그죠? 하니까 일단은 이제 2019년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재 때에 대해서 막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막 해갖고 어차피 선생님들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나 이제 나오는 공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선생님은 2019년도 삼재 때들이 어떻게 될 건지. 선생님 생각을 때 정사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번 말하면 돼요. 기인년에 42살 뱀띠? 응, 뱀띠. 네. 뱀띠 42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재물 손실이 많이 있을 거다 보여요. 네. 응. 재물 손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번다고 버는데도 그 버는 게 버는 돈이 아니야. 네.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또 을사생 54세 네. 을사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재물 손실은 물론이고 관제까지 껴 있어. 네. 관제를 좀 조심하셔야 돼. 사소한 시비가 붙어 갖고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위에 우리 그 을린 그 개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신? 네. 또 어떤 문서로 인해서 타격을 크게 입을 수가 있어. 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뱀띠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네. 뱀띠뿐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소띠도 들어가잖아. 네. 닭띠도 들어가고. 네. 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닭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닭은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그냥 지나쳐 가는데도 괜히 지나가다 벽돌 한 대라도 맞을 수 있어. 떨어져 갖고. 우리나라 닭들인데. 조심하라고.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 가만히 있는데 방어 운전이 안 될 거야. 네. 그 정도로 사소하게 상해를 많이 당할 수 있고 네. 또 몸적으로도 많이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닭이에요. 들어온 닭띠. 네.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네. 그리고 소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말해서 소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별수 공방이 많이 있어. 소띠는. 네. 그러니까 눈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마음을 다친다. 만약에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면 결혼이 이혼하다. 깨질 수도 있고 결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혼 이별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그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 또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우리 그 소띠 같은 경우에 뭐 기축생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생들 네. 이런 경우에는 사별할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사별이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으니 삼재 같은 거는 우리가 정 동지 지나고 나면 홍수매기를 많이 합니다. 그치? 네. 반드시 이번에 들어오시는 기해년에 들어오시는 삼재띠들은 소, 닭, 뱀입니다. 홍수매기 꼭 하고 가세요. 유독 좀 안 좋습니다. 좋은 게 없어. 어느 띠 하나 정도는 복삼재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 네.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없어. 아 이번에는요? 좀 제대로 아 이게 삼재였구나 이러고 느낄 거야. 그러니까 꼭 홍수매기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 예.